한창 조업을 나갈 시기인 요즘 부안 격포항의 분위기는 씁쓸함이 감돕니다. 지난 24일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 사이에선 어업을 포기해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으면 7천원, 8천원 나갈 그 가격이 지금 3천원, 4천원에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3억들 안 씁니다. 시장도 안 열고. 이 꽃게 가격 한 자리가 뚝 떨어졌으니 기름값은 내일모레 또 올린다는데 기름 안 들어오면 지금 막 18만원 가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빚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빚하고 갚아야 하는데 지금 빚도 못 갚게 생기고 지금. 싱싱한 생선부터 젓갈, 건어물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업자도 원전 오염수 방류로 매출에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유통업자는 대목인 명절을 앞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이 터지죠. 미어지고 아주 난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민들이 가장 걱정 아닙니까? 물건이 팔리고 우리 유통업자도 마찬가지고 물건이 빨리 지금 대목 직전인데 많이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 지금 현실이 너무 지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이 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엄청 이상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강구할 수 있는 정도로 정부에서 좀 대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수산물 소비 감소를 피부로 느끼는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추석 동안에 우리가 매출이 없으면 시장 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지 않는다면 이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으로 원산지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일이 갇히면 갇히, 홍어면 홍어, 조기면 조기에다가 일일이 부착을 하려고 그래요. 일본 수입산이 6종인데 6종 모두를 판매 금지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 봤을 때 과연 우리 부안은 절대 국산, 국내산, 국내산만 소비하는 시장이다. 전북도도 일주일에 6번씩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히며 국민 안심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안을 떨치긴 역부족인 상황. 뭐 괜찮다는 동, 우리는 협조를 안 한다는 동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민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 오염수를 여기 바다에다 떨어치는데 왜 불안 안 하겠어요? 불안, 그건 당연하죠. 일본 정부가 30년에 걸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 밝힌 가운데 수산업의 생존과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